예, 제 5장입니다. 5장은 Communicating with Humans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챕터 5번이죠. 5번 EX1 ESC라고 돼 있는 거. EX1 ESC가 있고 2, 3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ESC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ESC 쭉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 스트링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요. 스트링. 스트링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스트링은 이렇게 인용부호로 들어가 있는 단어, 주피터, 여기에 스트링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인용부호가 하나만 있을 경우, 요거 좀 달라요. 하나만 있을 경우 요것을 캐릭터 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릭터 리스트는 일단 빼고 스트링만 보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트링을 우리가 조작하는 과정들을 좀볼 텐데 이렇게 교재에 있는 것을 좀 옮겨놨어요. 5장입니다. 이렇게 EL과 그리고 IXIR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엘리스가 돼. 그러니까 두 개의 스트링을 합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부등호라고 얘기하나? 부등호 두 개가 나란히 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A는 EL 있다 됐고, 그리고 A와 이렇게 IXIR을 합치도 이렇게 되죠. 그죠? 간단하죠. 우리 이전에 봤던 요 내용 있잖아요. N yield result. N이라는 게 지금 여기 없으니까 이걸 A로 바꿀게요. A yield result A 맞죠? 이렇게 했을 경우 조금만 변경하니까 그럼 L yield L 됐잖아요. 이 부분 sharp curly bracket 그리고 뭐가 있고 있는 부분 여기는 evaluation 되는 겁니다. evaluation 그러니까 엘릭스가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3 더하기 3. 이게 아니다. 3 더하기 3 하고, 잠깐만. 잠깐. 얘가 3 더하기 3. 그대로 얘도 똑같이 나오겠네. 똑같이 결과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6. 결과 똑같이 둘다 6이에요. 둘다 6으로 나옵니다. 왜냐니까 얘도 evaluation에서 6을 만들어내고, 얘도 evaluation에서 6을 만들어내서 6 yield 6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3 더하기 3 yield 뭐가 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해야 되겠죠. 요렇게 3 더하기 3. 그죠? 그러니까 evaluation 되는 과정에서 본 겁니다. 상당히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A에 thi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The value of A is A. A는 this죠. 그죠? 이번에 A에 that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B를 이제 A는 that이죠. 여기다 B를 호출하면은 the value of A is 얘는 that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this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다른 언어들과 좀 다른 functional language의 특징입니다. functional language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 all data are immutable. immutable은 뭐예요? mutable은 변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X맨 보면 뮤턴트란 말이 나오잖아요. 뮤턴트는 돌연변이, 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이미 붙었다고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죠?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possible의 반대는 어떻게 되나요? possible의 반대. 가능하다의 반대는 impossible. 그죠? 그리고 우리 저기 매드맥스 4에 보면은 임모탈 나오잖아요. 임모탈 기억나시나요? 임모탈 매드맥스 최근에 나왔던 거. 그 모탈은 죽을 수 있단 말이고 앞에 이미 붙었으니까 죽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가 임뮤터블하다고 하는 말은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변할 수가 없죠? 변할 수가 있지 않나요? A equal O. 그다음에 A는 O죠. 근데 A equal 다시 10을 넣어줬죠. A는 10이 됐습니다. 데이터가 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변했단 말입니다.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했어요. 처음에 있는 이 A에 A는 5라고 넣었잖아요. 여기 있는 A는 5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A에 10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는 또 10이 들어간 겁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A라는 거죠. 얘와 얘는. 그러니까 처음에 A는 this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the value of A is A에서 값이 들어왔죠. The value of
A이죠. 디스가 됐습니다. A에 대를 넣었죠. 그런 다음에 A에 A는 대시 됐습니다. 그죠? 근데 the value of A is 여전히 디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여전히 디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이게 펑셔널 랭귀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다른 언어들, C나 뭐 C++이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다른 모든 언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스켈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엘릭스 와튼, 루아도 그렇죠. 루아, 하스켈, 그리고 엘릭스, 얼랭 이러한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다른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서는 close라고 하는 거죠. close. 그죠? clos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functional에서 온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예를 또 볼까요? 7 곱하기 5, x는 is now 얼마가 되나요? x is now 35가 되죠. 그죠? y is now, y는 이렇습니다. y는 4, 5, 6이다. 그리고 y is now 하니까 에러 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베리에이션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y가 스트링으로 바뀌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투플이잖아요. 현재 투플이니까 스트링 아닌 다른 뭔가를 스트링이나 하여튼 요거 여기에 인터폴레이션, 요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인터폴레이션 할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티저나 플로트 같은 그죠? 이거 프리미티브 데이터입니다. 인터폴레이션 이렇게 끼워 넣는 것을 인터폴레이션이라 그래요. 인터폴레이션이라 그러고 인터폴레이션을 할수 있는 거 여기에 샵에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 데이터는 프리미티브 데이터입니다. 프리미티브 데이터. 프리미티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스트링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그다음에 넘버 같습니다. number라고 하는 것은 integer or float. 이러한 것들은 돼요. 바로 interpolation에서 바로 표시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inspect를 해야 됩니다. inspect 됩니다. 자, 우리 앞으로 inspect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io put 있고 io put 해서 스트링을 푸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푸시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IO Inspector를 통해서 화면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O Inspector에서 A, B,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차이점 나중에 볼 겁니다. 자, 멀티 라인은 이렇게 여러 개의 라인이 멀티 라인입니다. 멀티 라인 할 때는 요 인용 부호 세 개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 가면서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서울 대한민국 보시면은 clear 하고 이렇게 서울 대한민국도 잘 나타내고 있죠. 이 스트링의 length를 하면 length는 9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 맞죠? 그죠? 그런데 바이트 사이즈를 개선하면은 21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왜 21이냐니까 하나의 캐리 문자열 S 서울 서가 차지하는 바이트가 1바이트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A의 바이트 A, B, C, D는 각기 1바이트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는 3바이트가 되거나 2바이트가 되죠. 바이트 사이즈 이건 나중에 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캐릭터 리스트입니다. 인용부예요. 인용부호가 하나로만 되어 있는 거, 홀 인용부호, 싱글 쿼터라고 해요. 싱글 쿼터는 이렇게 하고 또 더하기 더하기를 합니다. 왜 더하기 더하기를 하는지 이전에 엘릭스 됐잖아요. W일 경우에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게 스트링이고 얘는 캐릭터 리스트인데 캐릭터 리스트는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합니다. 다음에 식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식일은 여러분들 지금 뭐 딱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식일 나올 때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트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바로 요거
한번 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걸좀 보자.